할렐루야. 여러분,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고통하셨던 분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대상포진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김옥교 목사님께서도 선포해 주셨는데요. 지난 낮 기도회 치유 시간에 있었던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20대인 형제님은 며칠 전서부터 갑자기 잠을 못 잘 정도로 몸에 심각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생각하기에 뼈가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통증이었는데 한의원과 내과를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의사는 통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슴과 옆구리, 등까지 통증이 심각했고요. 그런데 주변에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해 주면서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고 등에만 살짝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 기도의 치유 시간에 참석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강한 기름 부음을 느낀 뒤에 움직여 볼 때 등에 있었던 통증까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상포진으로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